그러면 이제 네, 이거는 그럼 이제 노래 댓글 감사합니다. 노래 댓글이요 이제. 우! 지금 내 기분은 마치 08년도 베이직. 조회수가 이게 말이 안 돼. 다음이 몇 갠데? 이거 히어로 그 제목에 네. 해시태그 해가지고 네. 뭐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 커버 약간 이렇게 해줘야 사람들이 일반인들도 보는데 일반인들도 이건 안 보죠. 아 보듯이 아니, 아니, 얘가 잘하나? 이거 제목 바꿀 수 있잖아요. 어 제가 바꿀게요. 모르시겠지만 제가 베이시한테도 보냈어요. 아 진짜요? 네, 네. 답변이 없더라고요. 아 진짜 실망이다 진짜. 뭘 실망이에요? 실망할 수 있잖아. 아 좀 잘해야 뭐 반응하죠. 아 일반인 기준 나 빼시라니까. 아니라고. 노래 댓글은 이거 재생하면 아 싫어 싫어. 아 나는 나 내 거 내 거 못 들어. 이게 오디오만 나오는 거. 안 돼. 안 돼. 나 창피한 거 잘 못해. 형이요? 카메라 앞에서만 좀 해. 여기 카메라잖아요. 아 사람이 있잖아. 아 제가 고프로 스타일이야 나. 나가 있을까요? 아니 아니요. 형 영어 춤춘실 때 사람들 앞에서 망치춤 너무 잘 추시던데. 음악 주세요. 아! 와! 그거 창피해서 박자 빨라진 거야. 원래 밸런스잖아요 그거. 아 반대로 반대로. 야! 엄청. 이거는 한 다섯 명 뽑을게요 그러면. 그래. 진짜 순수 내 모습에 평가를 해주시는 그렇지. 것 때문에 형 마음에 울림을 주는 사람을 잘 뽑아볼게. 이거는 내 사인공. 아니 동영 사인공을 할까? 이정우랑? 뭔 소리야 형 건데 형 사인볼 해야죠. 여기 너 팬이나. 아니 아니 이건 형 혼자 나오는 거니까 다 형 팬들이에요. 아, 그래? 아, 내 팬이야? 네. 내 팬이 이렇게 많았어? 네 형 팬 많아요 형. 아닌데 170명 안 되는데. 이런 거 읽으면 팬분들이 또 이렇게 써주신 분들이 좋아하잖아. 일단 이분은 진짜 열정 때문에 진덕후님. 저 끝까지 보는 거 성공했는데 공로상으로 사인볼 주시면 안 되나요? 내 사인볼을 원하고 있다는 뜻이지? 그렇지. 그러면 내 팬이라는 거지? 그렇지. 감상평, 암기력, 박자는 밀려도 가사는 절대 절지 않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. 근데 박자 별로 안 밀렸던 거 같은데. 그렇다고? 아니 아니야. 울림과 감동. 저는 응원을 받고 싶을 때마다 원태고리를 봅니다. 원태고리 보면 나도 저렇게 랩 박아버리는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송승훈 선수의 랩은 마치 원태고리 같습니다. 나도 이분이 응원 받고 싶을 때 내 랩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거니까. 그렇죠. 조회수가 올라가잖아. 아 형. 아니야? 아, 잘 가다가 조회수가 그래? 아 그래? 아 조회수에 너무 집착하나? 형 잘 가다가 갑자기 조회수 올라가. 아무튼 나 덕분에 내가 응원을 해준 거잖아. 그렇죠. 오케이 오케이. 좋게 포장 좀 해주세요. 그리고 열정. 9시 9시부터 13분짜리 랩하는 영상을 올려준 흉튜브 덕에 참겠습니다. 이거 나 때문인가 아니네? 아니죠. 아니요. 형이 부른 걸 올려주신 거잖아요. 형이 안 불렀으면 아니야, 올릴 수 있을 거 없었어요. 이거 아침에 올라왔어. 아 그래 내가 불러서 그런 거라고? 네. 그 아무튼 이분은 엄청 길게 써주셔가지고 기분이 좋네요.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요. 감사합니다. 사인볼 제가 드리겠습니다. 이거 박자를 레이백 시키며 뒷박 타는 능력도 있고 호소력 짓고 딕션까지 너무 좋네요. 흠잡을 데 없는 실력 99점 드리겠습니다. 딱 제 생각 같아요. 제 장점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너무 좋게 칭찬해줘서 뽑은 거 아니야? 아 네 아 진짜 다른 분들은 냉정했는데 저분은 형 99점 줘서 뽑아주신 거. 아 내 강점이 감정이 실려있는 랩이야. 화만 나있던데. 그게 감정이잖아 화. 동혁이랑 차 타고 집 갈 때 랩해주는데 와 형 화난 모습이 진짜 멋있대. 무대에서 보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영수준 씨에서 부르기로 마음 먹었잖아. 아 그래요? 영수준 씨가 한번 부른다니까? 랩? 팬분들이 좋아하시겠다.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좀 화난 랩보다 감성적인 랩 할 거니까 좋죠. 그거는 기대해주세요. 영수준 씨가 한다면 무대 체질 다르다 나랑. 아 그 정도는 해야지. 나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혜성 선수도 조금 무대 위에 올라가 돌변하는 스타일이잖아요. 제가요? 네 유도프 춤 있잖아요. 막내 시절에 억지로 했다? 좀 장기 자랑을 무조건 해야 되는 문화를 따라가는 일원으로서 나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연습했던 거죠. 빨리 형 읽어드려요 형 댓글. 여기 기본적인 댓글이 엄청 길어. 김희주님. 출근길 노래는 힘든데 이 정도면 야구선수 중에 최상위권일 것 같습니다. 이분은 난 감동받아서 이분을 뽑아야겠어. 꼭. 와 넥센 히어로즈 때부터 송성훈 선수 팬이었는데 브이로그 보니까 색다르네요. 킥킥.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인 것 같아요. 랩은 일단 일반인보다 훨씬 잘 부르시고 상당한 실력자이시네요.
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직관자인데 2루타로 첫 안타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. 이게 내 안타 친 거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지. 2차전도 좋은 활약 하시고 데드볼도 맞으셨지만 1차전 맞았네. 아무튼 맞은 거는 기억하니까 뭐 전날 다음날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. 오케이 오케이 지추팬님 감사합니다. 한 명은 그분 나 마지막에 그 아 이분은 나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로 어 이분 AOMG 신인 개발팀 팀장입니다. 나 진짜인 줄 알고 나 진짜 캐스팅 들어온 줄 알고 나 이게 아 진짠가 이거 이렇게 누르면 나와서 이렇게 봤다니까. 근데 구독자 없어가지고 어. 어, 아닌 거 알았지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진짜 저 기분 너무 약간 오 내 레벨이 이 정도인가 싶어가지고 형 만약에 캐스팅 왔어요 어떻게 할 거야? 아 야구 하는데 은퇴하고 해도 되잖아. 아무튼 나는 그냥 감동받았어. 이게 진짠 줄 알고 저는 와 나 진짜 잘하나 보다. 대박이다 형. 왜? 이거 어떻게 진짠 줄 알지? 아 다 진짠 줄 알고 약간 은근히 좀 가요계에 진출하고 싶은 그거는 아 그런 마음 없었는데 이분께서 가요계... 순간적으로 나도 할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깨워주셨다니까? 야구만 하고 싶은데 솔직히 랩은 다 가사 쓰고 해야 되잖아. 근데 난 따라 부르는 것만 좋아하니까 베이직이 7살 때 그랬다 했거든. 6살 따라 부르다가 이제 재밌어가지고 가사 썼다 했는데 난 아직 베이직 6살 때도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안 되지. 그렇죠 그렇죠. 근데 나는 인정받은 줄 알았지. 자기 애가 너무 훔친다. 내래 잘해. 지금 약간 설레어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니 그니까 이거 보니까 그때 감정이 아. 운전하다가 신호 걸렸을 때 봤는데 난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좀 기대가 크니까 실망이 크더라고요. 진짠 줄 알았는데 아 이런 아이디는 진짜 웬만하면 없거든. 형한테 그 댓글 달라고 이분은 제가 바꾸신 거 아니야? 아니 어,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배트까지 줄 수 있어. 내가 나를 너무 설레게 했어. 어 무슨 나 이분 드려야 돼. 진짜요? 어. 이분은 좀 약간 그랑프리 느낌으로 아, 이분은 진짜 네. 센스가 너무 좋았어. 진짜 형 마음에 제일 든 거잖아 진짜로. 그러면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그러면 있어. 그러면 1등이지. 어. 일단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스프링 캠프 끝나면은 이제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전달해드릴 테니까 다음에 더 열심히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아 진짜 감사합니다. 와, 아, 나 이 카메라 끝나면 이 현타가 너무 와. 왜요 형 카메라 앞에서 인하는 거 제일 좋아하잖아요. 아 나 약간 방송 체질인가 봐. 에너지를 쏟아버려. 형 형 방송 엄청 좋아해요. 엄청 좋아해요? 아 너랑 같이 해야지 근데. 나. 아 왜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중에 또 부탁드려요. 네 잘했습니다. 어 너랑 좋아. 나랑 하나. 아 그럼 나 하나.